따라 휴업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학원의 휴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계약 연기 기간 동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1호 안건인 계약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는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긴급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약 263만 명의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도합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돌봄을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긴급 돌봄을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긴급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보장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긴급 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 시 1일 최대 5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사용한 기업에게 근무 혁신 우수기업과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직장 내 문화나 눈치 보기로 인해 돌봄 휴가나 유연근무를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익명신고제를 운영하여 현장 지도와 시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관계부처에서 지원 중인 긴급 돌봄의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마다 부처들의 긴급 돌봄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약 연기 기간 동안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대형 학원과 기숙 학원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등 운영 및 소방 안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 확진자가 학원을 통해 발생한 경우에 학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학원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학원들이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학원 등에 대한 방역비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학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약 2주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원에 보다 적극적인 휴원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까지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이 학원 등원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입니다. 죄송합니다. 2호 안건인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아이와 학부모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신규로 건립되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다 함께 돌봄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아파트도 주민들이 돌봄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 공동시설 중 활용이 낮은 곳을 돌봄 시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와 같은 500세대 미만의 LH 임대단지도 조성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맞는 돌봄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돌봄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